네, 이와 관련한 내용 연세대 조승현 라돈 안전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라돈 침대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정확히 이 라돈이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고 또왜 사용이 된 건지,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라돈이라는 물질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능 기체입니다. 방사능을 네. 띤. 자연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각에 우라늄하고 토륨, 이런 자연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네. 반감기가 40억 년, 100억 년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물질들이 방사능 분개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이제 라돈이라는 기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기체기 때문에 우리 실내 또는 우리 호흡을 통해서 이제 체내로 유입이 되고, 이건 이제 WHO나 여러 국제기구에서 그 1급 발암 물질로 이미 이제 밝혀진 물질입니다. 주로 네, 폐암에 영향을 미치죠. 예. 인체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번에 방사능 물질과 관련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발표를 번복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는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조사 방향과 문제점이 어떤 데 있다고 보시는가요? 저도 이제 쭉 원안이 발표를 이제 쭉 봐왔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뭐이첫 번째 발표가 조사한 게 잘못됐다기보다도, 처음에는 이 소위 라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일상적으로 관리했던 라돈은 라돈 중에서 우라늄에서 나오는 라돈이었어요. 네. 일상생활에서 관리했던 게 실내 공기 중에.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토륨에서 나오는 라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토론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라돈인데 구별을 하려고 이제 과학자들이 네. 토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토론은 공기 중에 나오면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네. 그동안 실내 공기에서 거의 관리를 안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혼란이 이 토론에 대한 내부 피폭을 좀 이제 많이 평가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그렇기도 하고, 저도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침대, 저희가 침대 그 물질을 처음 이제 분석을 했지만은, 이제 원안위에서 또는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하시면서, 이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뭐 보니까 10번째까지 이제 다 조사를 하셨죠. 네. 지금은 이제 아, 이, 뭐, 세계적으로도 이 침대에서 토론이 나온 경우는 이제 처음이고, 이거에 대한 영향 피폭 평가가 이제 초기에는 좀덜 편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의견 들으시고, 또 원안이 자체 내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조사해서 이제 위험성을 제대로 밝혀주신 거죠. 예. 네, 이 토륨에서 나온 라돈, 그러니까 토른이 반감기가 짧지만 그래도 위험한 물질이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내부 피폭이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어떤, 내부 예. 피폭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방사능 피폭은 두 가지입니다. 이 외부 피폭과 내부 네. 피폭인데, 외부 피폭은 주로 감마선에 의한 영향이고요. 감마선, 알파베타 감마 할 때. 네. 내부 피폭은 주로 이제 알파나 베타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영향이고, 우리 체내로 들어오면 당연히 훨씬 더 위험하죠. 우리 주변 조직이나 뭐다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내부 피폭에 대한 이 가이드가 훨씬 더 엄격하죠. 예. 그렇군요. 자, 음이온을 만들 때 제품이 라돈이 유통되고 있다면 대진 침대 위에도 음이온이 방출되는 것들이 더 많을 텐데, 다른 예. 제품들은 안심할 수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이제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 침대는 우리가 몸을 대고 바로 그 위에서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고, 뭐 음이온 팔찌 같은 거는 이제 팔에 끼긴 끼지만 그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또뭐 개인적으로는 뭐그 음이온의 건강성은 제가 얘기할 게 아니지만은, 음이온 팔찌 때문에 방사능 피폭이 엄청나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매트 같은 것들은 또 우리가 몸을 대니까 매트는 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원안이든 뭐 정부에서도 이런 자연 방사능이 농축돼 있을 가능성 있는 생활 밀착형 제품들을 아마 꽤 많이 이제 조사를 하실 것 같고, 또 핵심은 라돈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개발되면서 국민들이 이제 이걸 구매하셔가지고 네. 여기저기 생활 속에서 측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국민들에 대한 의견이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근 라돈 검출과 관련돼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데, 그러면 예. 이제 침대를 고를 때 뭐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침대를 이미 이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이 침대 방사능이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이제 제품이었는데 네. 이제 음이온 뭐 건강 기능성을 추가하시다가 의도치 않게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런 침대가 안 나오겠죠. 당연히 출시가 안 될 때 관리가 할 텐데 이 지금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이 저희가 가이드하는 게 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가능하면은 이제 그 커버를 씌우고 뭐 비닐 뒤집어 씌우고 가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 라돈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방사능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도 자연 방사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의 문제인데 방사능이라는 얘기만 들으시고 무조건 공포스러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국내외 다 가이드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 네. 이 우리 주변의 방사능 수준이 어떤지를 실제로 측정하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네. 각 주택이고 네. 뭐 2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라고 이제 많이 권고를 합니다. 네. 내 주변의 생활 속의 농도를 파악하시고 환기만 하면 공기 중에 있는 라돈은 환기만 하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 환기를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일상생활에서 방사능 수치를 좀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연세대 조승현 라돈 안전센터장과 함께 최근 혼란이 가중된 라돈 침대 논란 발표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